맛있겠다. 맛있게 배고파, 먹어. 배고파, 배고파. 근데 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나 빨리 먹고 운동해야 돼. 너는 무슨 밥을 죽으로 만들어 먹냐? 난 살찔까봐 천천히 먹는 거야. 빨리 먹으면 살도 빨리 찌는 거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이 살이 이렇게 쪘어? 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찌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자주 듣는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밥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네. 왜 대체 빨리 먹으면 살이 찌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밥 먹는 속도와 체중 증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델님은 평소에 밥을 빨리 드시나요? 천천히 먹나요? 저는 혼자 먹을 때는 좀 천천히 신경 써서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이랑 먹을 때는 아무래도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 아니야? 사람들이랑 먹을 때 얘기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천히 먹지 않나? 옆 사람이 빨리 먹으니까 맞춰주느라고. 근데 밥을 빨리 먹으면 살도 찌는 거예요? 예,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생리학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을 보면은 점심시간이 막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뭐 이렇게 쉬려고 하고 뭐 약간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유시간을 좀 가져가려고.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게 평소에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은 식사시간이 10분도 채 안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은 이게 체중 증가뿐만이 아니라 혈액에 흐르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의 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대표님은 밥을 엄청 빨리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밥을 진짜 천천히 먹어요. 자, 어렸을 때 어른들이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진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단순히 그냥 근거 없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면 천천히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 즉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식사 이후에 느끼는 포만감과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해요. 빨리 먹었는데 먹으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치,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밥을 먹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보통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느끼고 음식 섭취를 중단하게 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내보내게 하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작용을 해야 하고,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이 늘어나는 변화를 통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느끼는 개인적인 충족감과 만족감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급하게 먹으면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받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위에서 또 센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차야 우리 뇌에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디저트를 많이 먹었다 하면 디저트는 위에서 이렇게 팽창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맞아요. 채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부피가 크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뭔가 위가 이렇게 차니까 포만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먹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알려드릴 건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꼭 아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이 정말 중요한데, 렙틴은 혈액에 흐르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즉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 혈액에 포도당이 흐르게 되면 그 포도당을 세포나 근육 또는 간 안으로 저장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꼭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렙틴 호르몬인 뇌의 시상하부의 작용에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으니 이제 음식 섭취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내려요. 모든 건 뇌에서 일어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했을 때 포만감을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식단으로는 음식 섭취를 통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배고픔과 허기를 느끼거나 입이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군것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작용과 밥을 빨리 먹는 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식사를 5분에서 10분 안으로 마친다고 했을 때 앞에서 설명한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온전히 작용을 하기 전에 식사가 끝나버리게 되고, 너무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포만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뇌에서 보내는 신호는 몇 초 이내로 빠르게 우리 몸에 작용하지만 혈액을 통해 전달되는 호르몬의 경우 신호가 전달이 되고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가질 때 인슐린과 렙틴의 작용이 정말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로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가요? 보통 그동안에 음식 섭취와 체중 증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었는지, 뭐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또는 뭐 조금씩 나눠 먹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왔는데 식사 속도 또한 에너지 섭취량과 개인의 체질량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요즘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같은 양의 에너지,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빨리 먹는 사람들이 천천히 먹는 사람들보다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이 인슐린 분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이 뜻은 단순히 조금씩 천천히 먹어서 최대한 소식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몇 번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대신 한 입을 크게 먹더라도 음식 맛을 완전히 느끼고 최대한 여러 번 씹고 음식을 삼키는 사이사이에 잠깐의 텀을 두는 방식이 중요한데 또 잘 씹어 삼키는 습관은 위장에서 음식물을 더 수월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장의 소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위장에도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혈당과 체내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음식 섭취 후에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어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 시 상대적으로 적은 열량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아예 제한하는 것보다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충분한 인슐린과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 군것질을 통한 불필요한 추가 열량 섭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셨으면 좋겠는 게 비타민군을 잘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그 통곡물이나 약간 식이섬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먹게 되면 충분한 포만감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 비타민C와 뭐 베타카로니틴 뭐 이런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꼭 항상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밥을 좀 빨리 먹는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먹는 양도 좀 줄게 되고 음식 본연의 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